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이번 주는 또 설 연휴 때문에 이틀 개장하게 좀 짧게 끝나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시초가 공략 종목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 보고 계신데 일단 뭐 유가가 계속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S5일에 네. 좀 정제 마진 기대가 되는데 그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SOE를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의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고 지금 뭐 100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뭐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석유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초 소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타이트에 따른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오펙에서도 지금 이런 그 증산에 대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연스럽게 정제 마진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 긍정적인 증권가 리포트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뭐, 엑슨모빌이나 이제 쉐브론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주봉상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이나 실적에다가 이런 업황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은 인플레이션과 계속적으로 맞물려져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중장기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 중에 또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하단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도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유가 상승세에 이런 주가 상승 폭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 좀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해지 상품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주가가 3거래일 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이제 파단 박스권 라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8,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11,500원 목표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황이 좀 중장기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상승 박스권 돌파를 해서 그 윗단까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4,500원으로 이전에 하단 박스권 라인 지지라인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정리했다가 다시 전저점 부근에서 재매집 파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가격 실수를 많이 해요. 11만 5천 원이죠. 11,500원이 아니라. 자, 네, 이야기했죠? 네. 네, 좋습니다. 잘 집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SOL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면 김명수 PB님께서도 같은 섹터를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섹터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 보세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가치주에 대한 좀 목마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BR 1배 이하의 종목들 중에 한번 찾아본 거 있는데요.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TV홈쇼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2001년부터 방송채널 사용산업으로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급하는 그런 도소매업적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 렌탈업체 현대렌탈케어 그리고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인 현대 LNC 등을 종속회사로 연결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년부터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제 계열로 편입되면서 판매 채널 확대하고 계열사인 이제 현대 리바트와 시너지를
추구한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TV용 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 외에도 정수기 렌탈 그리고 창호 등 이제 9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리바트, 현대 리바트와의 시너지가 어디까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홈쇼핑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조금 21년이죠. 21년의 실적이 전년 대비 조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2년 PER이 5배 그리고 PBR이 0.4배 수준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PBR 1배 이하의 종목 중에 앞으로 사업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만약에 완화되더라도 앞으로도 사업 전략이 있는 업체를 찾다 보면은 홈쇼핑 쪽이 많은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리포트 기사 그리고 제목에 따라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현대 LNC 즉 인테리어를 하는 요 자회사 중에 결국 원가율이 상승되고 운송비 좀 부담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52주 신저가 저가를 계속 갱신하게 되면서 5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6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현대홈쇼핑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또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도 거의 코로나 때 많이 빠진 모습을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61,500원 오늘 종가에 61,500원 정도로 나오게 됐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일봉으로 볼 때도 일목 이런 기준선이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500원 요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위로는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바로 아래인 58,000 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홈쇼핑에 대한 매매 전략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저희 앞서 진행했던 코너에서 전문가께서 이 변동성 장세는 수익성도 또 좋고 또 안정적인 그런 퀄리티 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하창원 본부장께서 마침 ISC를 또 갖고 오셨기 때문에 좀 분석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뭐 반도체 종목 좋은 종목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 업체인 ISC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이런 칩셋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ISC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미 반도체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TSMC라든지 이런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관련된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증설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인텔 같은 큰 이제 종합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도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에서는 서버용 쪽에서는 뭐 20%대까지 이제 점유율이 확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DDR5 전환에 따른 수혜가 또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련된 흐름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 DDR4에서 뭐 5로 바뀌던가 아니면 3에서 4로 바뀔 때 굉장히 좀 큰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런 세대 교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아이에게서 좀 인증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번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초가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000원입니다. 이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 없이 좀 빠르게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다시 좀 올라오게 됐을 때 해당 라인에서 다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4만 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500원입니다.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 깨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박스권 하단까지 눌리게 됐을 때 2만 4, 5천 원까지 한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재매집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부품 생산 부품 기업이죠. ISC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또 앞서 현대 홈쇼핑 S5일까지 다음 주에도 시청과 공략할 종목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일 기획도 또 더불어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윤혁 캐스터 수고하셨어요.